자, 첫 번째로 이강인 선수 얘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아, 이강인 선수. 네, 스페인 네. 마요르카로 이적을 했던 시즌입니다. 일단 수치만 먼저 말씀드리면 30경기 뛰어서 하나의 골과 두 개의 어시스트. 네. 자, 일단 어떻게 이강인 선수의 한 시즌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한계를 많이 느꼈다.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은 워낙에 명확해서 다들 뭐 아시겠죠? 볼 온더볼에 엄청나게 강하지만 볼을 갖고 있을 땐 네. 진짜 오프더볼 플레이 네. 혹은 자신의 몸싸움을 하는 과정이라던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좀 부지런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 무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풀시즌을 소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이강인 선수가 좀 많은 벽을 느꼈을 것 같다. 보는 입장에서도 조금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사실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를 데려갈 때 주전으로 쓰고 싶어서 데려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이번 시즌 그랬지. 이강인 선수 정도의 재능을 팀이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이득이다. 라는 판단에 데려간 건데, 그렇게 데려간 선수를 이렇게 안 쓸 정도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 프로 무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뭐 자신의 발렌시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다비드 실바나 아니면 마타나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처음에 데뷔할 때는 볼을 잘 다루는 공격형 미드필더였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 프로 무대에서 자신이 공격형 미드필더로만 살아갈 수는 없고, 일단 전술적인 이 트렌드 자체가 공격형 미드필더도 부지런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부지런함을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최고의 선수들이 된 건데, 그런 걸 이강인 선수도 좀 배워야 된다. 요즘은 갈수록 그가 센스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그가 실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플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축구 트렌드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도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선수들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이제 판타지스트라고 불렸던. 그렇죠. 하지만 요새는 그런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패스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골을 넣고 직접 도리어 최전방 공격수의 골이 줄어들면서 도리어 2선 자원들의 골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가장 바라는 이상형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하나가 케빈 데브라이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킥이 좋고 정교하고 직접적으로 타격도 할 수 있고. 예, 크로스도 정교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이드로 빠지기도 맞아요. 하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이강인 선수가 조금 한계를 드러낸 시즌이긴 했었죠. 거기다 이강인만이 아닌 마요르카도 한계를 드러냈다. 왜냐면 그치. 마요르카는 원래는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가지고 아름다운 축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쵸. 맞아요. 이상은 그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강인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자기네들이 전력이 약하니까 결국 강등권까지 밀려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급해지니까 결국 전술을 수비적인 전술로 바꾸고 무리키 영입해가지고 롱볼 축구하고 그쵸, 완전히 마지막에 예, 아예 나중 가서는 이제 감독까지 경질하면서 5-3-2로 바꾸고 수비적인 그러면서 마요르카도 현실을 깨닫고서는 그런 축구를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수비 축구를 하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간에 전술상의 희생양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일정 부분. 그렇죠. 예. 특히 우리 당신의 선수를 데려온 이후부터는 예. 거기서는 역할 롤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마요르카가 다음 시즌이라고 해서 저는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시즌에 너무나도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 이 이야기를. 그냥, 이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기대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아주 냉정한 현재, 그거를 쳐다보고, 여기서부터 무엇인가 끌어올리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팬덤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스스로에게도 발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축구계에 있었어요. 만약에 축구의 신이 존재한다면 그 축구의 신은 어린 재능에게 시험에 들게 한대요. 그게 뭐냐면 유망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던진대. 아. 그러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주가 되면 나는 뭐 이 정도면 거기서 성장이 멈추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강인 선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분명히 예를 들면 무리키라고 하는 장신 공격수가 들어오면서 이 전술에 또 사실은 약간 묻힌 감이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자, 발렌시아 시절
그다음에 마요르카 시절. 그다음에 감독도 이번 시즌 마요르카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발렌시아 때도 계속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감독에 대한 지적 할 수 있어요. 팀의 전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강인 선수와 잘 안 맞는구나. 그죠? 그런데 이런 여러 명의 감독 그다음에 팀을 옮겼고 이러는데도 지금 이강인 선수가 뭔가 정말 어떤 결에서 자기 임팩트를 확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팀이나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강인 내부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거로 가야 되지 않겠냐. 네. 조금 더 기능적이고 실용적으로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센스는 모든 축구인들이 이강인 볼 차는 걸 보면 이건 축구인들이 그렇죠. 얘기해요. 네. 완전히 진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차원의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강인 선수한테 열광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진짜 그런 예. 재능 센스는 타고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놀랍잖아, 놀랍잖아. 그래서 다들 써보고 싶어 하잖아요. 다 쉽지. 저 재능을. 에, 그래서 맞아요. 뭐 마요르카도 이번 시즌에 써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루이스 그레시아 감독이 결국에는 쓰다가 이게 뭔가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두자니 중원 수비가 안 되고 오른쪽에 두자니 또 오른쪽이 안 되고 왼쪽에 두자니 왼쪽에선 또 스피드가 느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 한 곳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또 벤치에 내리고 그리고 또 아기레 감독이 오니까 아기레 감독도 이제 무리키를 활용한 롱볼 축구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또 그렇게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전술적인 이 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좀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부보즈의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이제는 그 재능은 센스는 이미 차고 넘치니 기능적이면서 실용적인 거에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뭐 저는 네. 아주 좋은 표현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 기능과 실용은 뭡니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간결하게 플레이를 한다거나 예. 패스 공급을 너무나도 찔러주는 것만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벌려주기도 하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가야 좋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저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이강인 선수 막 볼 잡고 턴하거나 우리가 강인 턴, 뭐 마르세유 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화려하죠. 그쵸. 잡아놓고 발바닥 써가지고 탈압할 때 보면 우와하죠 진짜. 좋아요. 좋은데 사실 이제는 저는 그런 터치 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요. 한 투터치 내에서 다 원터치로 주거나 최소한 투터치 정도에서 볼을 그냥 주고 빠지고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것은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를 지도했었던 감독님들도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런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그렇죠. 볼 터치하고 주는 건 끝나요. 그러니 그런 좀 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어때요? 어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벤투 감독의 축구에 어울리는 선수가 좀 돼야 된다. 벤투 감독이 안 쓰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중앙에만 있으니까 우리 벤투가 원하는 축구는 훨씬 더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감독들에 비해 되게 현대화된 축구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측면, 중앙 다 뛸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과 안 맞는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는 아예 뽑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감독이 그런 추세가 됐다. 웨이즐이 망한 거를 또 많이들 언급을 하거든요. 웨이즐이 그렇게 반짝였던 선수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전술 트렌드의 변화를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웨이즐이 터키 페네르바체 김민재 선수 팀으로 갔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나중에 물론 뭐 갈등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갈등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웨이즐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팀 전술이 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은 야 네 볼을 네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팀이 느려지잖아. 뛰어라. 결국 나중에는 그냥 아예 엔트리 명단에서 제외해버렸어요. 감독이. 그 얘기를 좀 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질이 누가 세상에 볼 못 친다고 그래. 외질. 맞아요. 제가 외질 저 아스날 할 때 직관 갔을 때 외질 보면서 세상에서 볼을 제일 잘 친다. 아. 느낄 정도로 터치감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아까 했던 좀 현대 축구의 트렌드나 속도감을 놓고 봤을 때 자 이강인 선수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갖고 있는 건 많으니까 이런 부분만 네, 하면 그렇죠? 저는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독이나 팀 이야기는 좀 그만해야 될 때다. 이거는 이강인을 위해서 네? 맞아. 이강인 선수 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 이강인 선수가 어렸을 때 어쨌건 뭐 발렌시아 선배기도 해서 다비드 실바랑 많이 비교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실바처럼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진짜. 진화해야 네, 돼요. 네. 실바가 그러했듯이. 실바가 어떤 걸 진화했죠?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실바도 어쨌건 간에 원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였지만 측면에서도
살아남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살아남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메찰라 역할을 맡으면서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패스도 찔러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강인 선수 얘기는 요거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요르카나 라리가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떠나야 되느냐?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의견, 뭐 전망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마요르카는 이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한계를 본인들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더더욱 수비적인 전술을 쓸 건데 이강인 선수가 당장 완전히 변하기는 힘들어요. 단계별로 변해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네덜란드 리그라든가 아니면 포르투갈 리그라든가 좀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예.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리그면 좋은 리그긴 하지만은 라리가보다는 예. 한 단계 낮은데 왜 그런 거죠? 거기다가 어쨌건 그 리그들이 조금 더 공격의 자율성을 주거든요. 라리가는 요즘 어쨌건 간에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이 너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치. 완전히 두주 수비 사사이가 기본적인 팀들은 다 그게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공격의 자율성을 주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리그 같은 데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유럽에서 도전은 이어가되 예. 그러니까 지금 라리가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금방 얘기한 게 이강인은 더 빛나는 건 여하튼 공격적으로 싸우는 팀으로 가면 더 좋은데 그쵸. 공격적으로 싸우는 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을 하기가 현재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리그를 낮추면 대신 팀을 올릴 수 있잖아. 리그를 낮췄으니까 예. 리그를 낮추되 팀을 조금 더 상위권 팀에 가서 거기서 공격적으로 뛰면서 자기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경쟁력을 그렇죠. 와 이런 해법 어떠세요? 저는 근데 저도 사실은 마요르카 전술과는 그렇게 맞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레 감독도 사실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빠르게 전방으로 보내주고 떨어뜨려주는 세컨볼 가지고 경기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뭐 레가네스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즌도 그런 축구를 할 건데 그런 축구를 하려면 이강인 선수가 정말 많이 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강인 선수의 부족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강인 선수가 정말 다 채워줘야 그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컨볼을 어쨌든 차지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남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 일단 떠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만약 떠난다면 어느... 저도 라리가에 남기보단 사실은 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비슷하시네요. 아, 왜냐면 라리가에서 이강인 선수가 뭐 정말 베티스나 세비야나 이 정도 정말 볼을 잘 소유하는 중상위권 팀을 가려면 소위 자기랑 잘 맞는다라고 네. 그렇죠. 한다는 그런 팀을 가려면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힘들죠. 그렇지. 현실적으로. 아, 근데 그 팀에서 이강인을 안 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쪽으로 가서 한 단계 밟고 오는 게 더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저는 오랫동안 더 뛸 거라 보지만 그 뒤는 우리는 누구 보면서 이렇게 막 행복해할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그거 그 안에도 투영되어 있는 거죠.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자, 두 번째 프랑스에서 뛰는 보르도에 쪼가 중계를 전담을 했었는데 네. 아, 네. 중계만 하고 오면 저한테 스트레스를 그렇게 그냥 네, 히스테리를 네. 부렸습니다. 아주 그냥 팀이 아주 보르도가 그래요. 팀이 안 좋다. 근데 황의주 선수는 스탯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발로 거의 다 뛰면서 웬만한 네. 경기를 그러니까 선발 29경기인데 총 따지면 32경기 뛰면서 11골과 2개의 도움. 일단 10골은 넘겼습니다. 네. 하지만 뭐 팀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릴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일단 황의주는 뭐 중반부까지는 황의주만 빛나고 보르도는 망했고. 그리고 중반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황의조 선수도 결국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냥 황의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보르도라는 팀 자체가 거기다가 이제 보르도도 마찬가지로 마요르카처럼 강등권으로 떨어지니까 롱볼 축구를 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황의조 선수한테 롱볼을 전달을 해주는데 황의조 선수가 롱볼을 못 받아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사들도 나온 거예요. 황의조의 공중볼 성공률은 가장 떨어진다. 아, 그렇지. 시도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근데 애초에 거네. 황의조한테 그치. 롱볼을 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웃긴 거지. 의미가 이거는 진짜 애초에 못하는 선수 그거에 약점이 있는 선수한테 그걸 할 거면은 차라리 다른 선수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아, 맞는 지적이지. 예. 아니 우리 기자님들 말이야 그런 걸 그냥 바로 쓰지 말고 좀 그런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하튼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희비들이 좀 갈렸다 황의 좀 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리그왕에서 10골을 넘겼으니까 사실 10골만 넘길 때만 해도
아, 그렇죠. 보르도의 이 황의조란 선수가 10골이나 넣었다. 저 팀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랬는데 정말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이 황의조 선수의 뭔가 이 사실 좀 플레이에 한계점, 그리고 특히나 국가대표팀에서도 그 한계점이 나타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있었지. 사실은 우리가 조규성 선수가 나왔을 때 더 팀이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 황의조 선수도 사실은 좀 뭔가 한계점에 좀 봉착을 했구나. 아,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더 좋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좀 뭔가 스타일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네, 특히 이제 뭐 박스 안에서만 좀 영향력이 있고 아하. 박스 바깥으로 좀 빠져준다거나 아하. 뭐 그런 플레이들이 사실 황의조 선수의 강점은 아닌데 그런 플레이들도 황의조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보르도에서는 실제로 측면 공격수로 맨 처음엔 뛰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황의조 선수가 조금 더 폭넓게 움직여주는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황의조 선수 개인에 대한 바람도 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저는 팀이 침체되면서 황의조 선수도 침체된 부분도 컸다라고 봐요. 아, 저도 사실 좀 그렇죠. 왜냐면 팀 문제가 가장 컸다. 예. 제가 요거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 뭐 두 분이 이제 전술적으로나 흐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경기를 이렇게 보르도 경기를 초반에 몇 경기를 본 다음에 못 보겠더라고요. 맞아요. 와, 일단 그냥 일단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축구를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하지? 못하고 재미도 없어. 그쵸. 저는 코리안 리거들이 뛰었던 어쨌건 간에 여태까지의 그 팀들 중에서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함께 최악의 팀을 맡았어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은 거기 왜 저 아들 타라비랑 우승벨이 있었잖아. 박주영 선수의 어쨌건 간에 뭐 모나코도 강등되고 뭐 이랬던 부분 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선수들이 뛰었던 팀들이 다 잘했던 거 아니에요. 아우크스부르크도 뭐 강등해서 그쵸. 간신히 잔류하고 뭐 이랬던 그러니까 하위권에 있었던 역사들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재미없게 플레이하는 거는 대체 이 팀의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 팀의 전술적인 색채는 무엇인가? 이거 자체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진짜. QPR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억났어 QPR 이러는데 그 QPR 때 아 근데 진짜 박현님 말 맞다나 진짜 타라비아는 우승벨이라도 있었어요. 보통 우승벨조차 없어요. 지나니까 추억을 우승으로 저희가 환원하는 거죠. 맞아요. 그때 어땠냐면 지상파가 QPR 경기를 전담했어요. 아 SBS가 SBS 지상파가 QPR을 하고 나머지는 스포츠에서 했고 아 성재랑 저랑 QPR 한 시즌 내내 이것만 했어요. 고정으로 전담이 성재랑 저랑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시즌이 기억이 안 나. 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니! 다른 경기들을 라이브로 잘 많이 못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후터는 보지만 그때 맨시티가 어땠는지 첼시가 어땠는지 주구장창 QPR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하튼 네. 그래서 이게 좀 황희조 선수 보면서 이게 보면 뭐 아까 황희조 선수가 좀 더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나이가 92년생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아, 저는 황의조 선수가 어쨌건 간에 그래도 보르도 가서 많이 그래도 성장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시즌까지. 그게 이제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 왔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선수 프랑스 리그 최다 골 기록도 세웠고. 그쵸.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그 팀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모르겠어요. 황의조 선수는 팀에 일단 문제가 좀 컸고 그러면서 대표팀도 그렇죠. 조규성 선수가 K리그에서 잘하면서 결국은 그게 어디서 뛰냐의 문제보다는 소속팀에서 그 선수가 개인 퍼포먼스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대표팀에서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황현주 선수에게 이번 월드컵 앞두고 새로운 시즌에 치르다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 흐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만약에 팀에서 팀도 어렵고 자신도 어려워지면 주전장담하기도 이적해야 된다 보면 그렇죠. 아, 이적해야 된다. 네, 무조건 이적이죠. 뭐 황의조 선수를 원하는 팀들은 이미 또 있으니까 많으니까 황의조 선수 정도면 뭐 리그왕 중위권 혹은 뭐 분데스리가 이적설도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팀 찾아갈 수 있다. 갔으면 좋겠다. 가야죠 뭐. 네, 무조건 가야죠. 좋습니다. 우리 이재동 선수. 예. 사실 그 독일의 2부부터 시작해서 1부 리그까지 정말 좀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27경기를 뛰면서 4골과 3개의 어시스트 그다음에 이재성 선수가 뛰지 않았던 7경기에서는 팀이 2승 2무 3패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일단 어떨까요? 이재성 선수는 먼저 좀 오늘 띄워주신다면 뭐 이재성 선수는 마인츠에서 거의 대체 불가 선수였죠. 대체 불가 제가
그 전반기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얘기 많이 했죠. 예, 이재성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인츠의 맞아요. 그 공격 흐름 자체가 달라진다. 이재성 선수가 뭐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아니면 드리블 돌파라던가 슈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선수는 아니에요, 마인츠에서. 하지만은 마인츠에서 윤활유처럼 공급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이 부분이 이강인 선수가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 더 볼 볼이 없을 때 네. 계속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볼을 연결할 때도 항상 흐름 속에 있어요. 아, 그렇지. 예. 뭘 딱 끊기는 느낌보다는 쭉 결따라서 뚝 끊고 결따라주고. 이재성이 있을 때 공격 흐름 자체가 달랐거든요, 마인츠가. 네, 그러니까 없을 때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였어요. 원래 마인츠가 계속 유럽 대항전 놓고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재성 부상 당하고 거기서 밀려난 거잖아요. 맞아. 예. 부상이 컸지. 이재성 선수는 이번 시즌 부상이 좀 맞아요. 예. 좀 안타까웠어요. 그건 진짜 정말 좋은.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영리한 볼 진짜 영리하게 찬다. 우리가 이청용 선수도 그 평가를 참 많이 하는데 진짜 볼을 영리하게 찬다. 이재성 선수 어떻습니까? 뭐 이재성 선수는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만 그 어떤 팀에 가든 진짜 필요한 선수. 사실 뭐 우리 국가대표팀에 와서도 그렇지. 너무나 잘해주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강점은 그거죠. 어디서든 뛸 수 있다. 그 홀슈타인 힐에서도 중앙 미드필더도 뛰었었고 공미로도 뛰었었고 측면에서도 뛰었었고 근데 공격수도 뛰었었고 근데 어디서 뛰든 이재성 선수가 팀에 녹아들면서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이 볼의 흐름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없으면 이 팀이 안 돌아갈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성 선수는 조금 더 빨리 유럽을 나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늘 보면서. 그러면 다 더 빛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재성 선수를 걱정을 안 해요. 이런 선수들은 진짜 자기가 할 만큼의 무리, 예를 들어서 뭘 해라. 다 자기가 파악하고 있어요. 자기가 또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백세어도 잘할 거예요. 아, 그 이제 뭘 잘한 선수는 뭘 시켜도 다 그렇죠. 잘해. 네. 왜냐면 그걸 다 이 포지션을 이해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정 선수는 부상이 발목 잡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기 좋았다. 부상 회복만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우영 선수 이제 독일 무대에 뛰는. 네. 정우영 선수도 진짜 이번 시즌 보여주는 거는 아니 인간이 저렇게 뛰어도 돼? 그렇죠. 예. 아니 이거 진짜 해버지가 심장 두 개라는데 진짜 세 개 있는 거 아니야 정도로 진짜 많이 뛰었었는데. 지금 보면 32경기, 네. 선발은 그중에 이제 23경기였고 5골과 2개 도움이었어요. 네. 어떻다고 정우영 선수 어땠나요? 아까 이강인 선수 얘기랑 조금 섞어서 얘기하면 정우영 선수는 이 프로 무대에서 자신의 좀 벽을 느끼고 플레이를 확실히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변화시킨 게 이번 시즌에 확실하게 이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유망주 중 한 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이 정우영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번 시즌에 좀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잖아요.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레테루가 레테루가 아주 센 팀에 있었어. 누가 보더라도 와 레바민에 우리 선수가 있어. 근데 사실 난 좋은 팀에 있으니까 여기서 뛰어볼래가 아니라 나 그럼 뛰는 걸 위해서 팀을 옮겼어. 거기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이에른 뮌헨 2군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예. 사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서 어쨌든 또 열심히 하더니 또 팀을 옮겨서 근데 이번에 또 달라진 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춰서까지 뛰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팀에서는 내가 그냥 다리 좀 빠르고 패스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정말 이게 막 활동량을 보면 이게 이거 해보지도 이 정도 못 뛴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맞아요. 그다음에 스프린트 숫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손흥민의 스프린트와 해버지의 히트맵이 나와버린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활동량. 그러니까 스텝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애초에 슈트라이 감독이 이번 시즌 정우영을 딱 60분에서 70분 쓰는 용도로 그쵸. 썼죠. 네. 그때까지 미친 듯이 뛰게 하고 딱 빼는 형태. 오히려 선발로 나온 경기는 엄청 많은데 또 풀타임 경기는 한 번도 없죠? 그렇게 풀타임으로 뛰면 큰일 나. 90분을 뛴 경기는 있는데 추가 시간이 맞아 추가 시간이 교체하고 네. 정말 난 그런 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벤투 감독의 눈에도 확실히 좀 들어 보이지.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우영이 좌우 측면에서 뛰기에는 기술적으로
분데스리가에서 뛸 정도의 기술은 또 안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타일을 바꿔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 자기가 달리기가 빠르고 또 많은 활동량 열심히 뛸 수 있는 그 체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밀어붙여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터지니까 이게 오히려 측면에서도 뛸 수 있고 중앙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가 되면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선수가 됐다. 아,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네네. 유럽 무대에서 뛸 때는 용병이에요. 네. 외국인 그렇죠. 선수란 말이죠.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는 왜 데리고 올까요? 우리나라 선수로, 국내 선수로 채울 수가 없는 포지션 네. 혹은 여기는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자리에 돈 주고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 5대 리그, 뭐 유럽 전체로 놓을게요. 정말 축구에 미친 나라고 축구하는 선수도 너무 많고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막 어마무시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이걸 뚫어내고 싸우고 경기에 뛰고 저는 사실 이 선수 모두 다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프라이부르크는 심지어 이번 시즌에 성적도 좋았죠. 예, 분데스리가에서도 6위하고 포카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갔고 물론 이제 하필이면 정우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 코로나로 빠진 기간 제외하면은 전 경기 출장이었는데 딱 한 경기 출전 안 한 게 바로 포칼 결승전이었다는 맞아요. 게 조금 안타깝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새벽에 막 기다리다가 에잇! 이랬는데 전 진짜 우리 선수 뭐 저희가 누구는 좀 어떤 게 좀 아쉬웠고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정우영 선수가 이제는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할 필요성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이제는 활동량이나 아니면 스피드나 이런 걸로는 증명을 해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프라이부르크 축구 방식에는 너무 잘 맞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어렸을 때 바이에른 2군이라던가 그리고 바이에른 19세 이하 팀에서 뛰었을 때 이 정우영에 대해서 어쨌건 독일 현지에서는 리베리의 후계자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로 뭔가 나름 기술적인 능력들이 없었던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프라이부르크에선 너무 그런 것들을 희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반대로 없는 게 아니다. 반대로 이강인 선수와는 반대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세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으로 가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갈고 닦으면은 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강인 선수와는 아니 원래 뭐 독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추천해주고 그런 팀이 어디인 거지? 그냥 추천 느낌으로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호펜하임을 추천하고 싶었거든요.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가 그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바이에른 2군 감독으로 정우영을 지도한 적도 있었고 거기가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그 공격적인 축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펜하임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잘렸네요. 잘려가지고 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서 어쨌든 그렇게 자신을 또 한번 스텝업 할 수 있는 팀으로 한번 가자.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정우영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터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야 김민재 선수 김민재. 유럽 첫 진출입니다. 31 경기 하나의 골. 김민재 선수는 박 의원님께서 그냥 다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이제 첫 시즌이었는데 그냥 닥주죠. 마지막에 이제 시즌 부상 때문에 한국 좀 일찍 들어와서 못 뛰긴 했지만 뭐 그냥 첫 시즌부터 에이스 이런 느낌으로 스탯도 그렇지만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김민재 일단 뭐 우리가 중국 무대에 갔다 왔으니까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 선수가 뭐 중국 무대의 그 템포와 분명 유럽 대 템포는 좀 다를 텐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기우였지. 네, 너무 잘했고 심지어 그 잘한 정도가 그냥 보통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팀의 핵심 선수 그리고 핵심 선수를 넘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센터백이 급한 팀들은 김민재를 찾고 있을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줬다. 그렇지. 네, 그리고 팀을 너무 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더 빛나려면 그렇게 페네르바체가 시즌 초반처럼 했던 축구 있잖아요. 이 센터백들이 막 오버래핑하고 그런 축구가 오히려 김민재의 플레이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데 그 팀을 잘 찾아갔다. 맞아. 네, 오히려 맞아. 포르투 갔으면은 지금처럼 막 주목받진 못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페네르바체가 어쨌건 간에 전 감독이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수비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축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페라이라 감독. 팀이 그래서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도리어 그러니까
김민재를 강하게 키웠다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가 카시아스를 강하게 키워가지고 월드클래스 골키퍼로 만들었듯이 약간 좀 그게 됐다. 김민재가 그래서 더 빛이 날 수 있었고 원래 수비수는 빛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수비수가 빛날 수 있었던. 예.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아, 그래도 뭐 터키가 뭐 예전에 갈라타사라이나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베시타시 이런 데가 잘할 때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좀 낮은 거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어요. 그건 있어요. 근데 이스탄불 더비를 이번 시즌 다 보셨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스탄불에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강한 팀 빅3이죠. 우승도 네. 그 세 팀이 다 그렇죠. 몰빵을 했고 이번 시즌 트라브존이 하긴 했지만 갈라타사라이, 베시타시 그리고 페네르바체. 네. 여기 세 팀이 만나면 진짜 이스탄불 더비죠. 네. 진짜 보셨잖아요. 이번 시즌 대중적으로 저희가 보신 거죠. 막 와, 아, 그 열기 다 집어던지고 막 난리가 나죠. 네. 유럽 스카우트들이 저도 보니까 그 경기들에 집중적으로 보내더만. 아, 이스탄불 더비 때? 네. 네. 스카우트들 그때 집중. 왜냐하면 자, 아까 속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터키리가 늦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템포가 네. 늦진 않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기울어져 있는 팀들이 있죠. 아, 네. 네, 뭐 제가 잘 못하는 카이세리스포르 아마 이런 데요. 페네르바체랑 하면 좀 차이가 좀 나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팀은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고. 아. 근데 만약 갈라타사라이하고 페네르바체, 페네르바체 베슈타스, 베슈타스 갈라타사라이. 물론 갈라타사 이번 시즌 좀 처져 있긴 예. 하지만 그래도 세리 붙을 때는 세리 붙잖아요. 이게 이스탄불 더비. 이게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태클 막 개태클 들어가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퇴장 나오고 막 속도 엄청나게 빨라요. 거기서도 김민재가 절대 안 지쳐요. 그래서 그때 계속 나온 게 뭐냐면 터키가 딱 이스탄불 더비 끝나면 몇몇 스카우트들이 왔고 점 찍었다. 네. 아. 그리고 어쨌건 간에 뭐 케지만 같은 베테랑도 그 이스탄불 더비 때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압박감에서 뛴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일정 부분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되게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 바로 유럽의 그 수비수가 예. 유럽을 경험하지 않고 유럽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 의사소통도 있고 그러기도 하고 유럽 애들도 보면 야 몸은 좋은데 아시아 몸은 좋은데 할 수 있어? 뭐 누구랑 부닥칠 수 루카쿠랑 싸움이 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딱 가서 어쨌든 야 그 저기 있잖아요 또 터키 리그가 이제 유럽의 빅 리그에서 뛰었던 공격수들이 와서 뛰 아 그쵸 그쵸 있잖아 약간 좀 말년을 보는 그래서 좀 애들이 막 날라가니까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을 했고 그걸 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이제 팀들도 막 관심 있게 좀 네. 쳐다보는 거. 왜냐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줬으니까 3백에서도 통하고 4백에서도 통한다는 네. 걸 보여줬잖아요 전술이 두 번이었으니까. 팀이 그러니까 조금 흔들렸던 게 김민재 선수의 주가를 높이는 데는 도리어 독이 그렇죠. 그랬다고 그렇죠. 일정 부분. 그래서 보니까 저는 김민재 선수 약간 좀 행복한 고민을 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페네르바체가 2위로 시즌을 마감을 해서 예. 유럽 챔피언스리그 예선 라운드 출전권을 얻었거든요. 이건 약간 꽃놀이패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챔피언스리그 해도 되고. 물론 예선 라운드 통과해야 네. 조별리그지만 그렇죠. 페네르바체가 뭐 그 정도는 이길 것 같고 아니 뭐 안 그리고 조별리그 하기 전에 이미 그 이적 시장이 끝나기 그치. 전에 조별리그 그게 정해지거든요. 만약 떨어지면 네, 떨어지면 나 이적할래 이래도 돼요. 아니면 뭐 본선 갔으면 예. 아주 좋은 오파면 뭐 가도 되지만 예. 종이 형 그렇죠. 네. 조별리그는 6경기는 보장돼 있으니까 뛰고 갈래요 이래도 예. 됩니다. 나 챔스에서도 내가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예. 맞아요. 예. 당신들 나 터키 리그에서만 잘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나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예. 이렇게 되면 주가는 완전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이 기가 막힌 게 상반기, 이제 상반기죠. 다음 시즌. 예. 조별리그 많이 뛰고 월드컵을 잘하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요. 맞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패가 오면 예. 이번 여름에 뭐 부상 중이긴 한데 오면 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급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페네르바체도 그걸로 재계약을 이제 들이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 더 하고 월드컵 끝나고 가라. 그러면 너한테도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그만큼 저희가 은바페에서 봤잖아. 사이닝 피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김민재 선수는 네. 이번에 정말 잘했다.
야, 이게 진짜 이분들 대박이네. 그냥 예, 제가 그 외 그 유럽에서 그 뛴 있어요. 선수들 그러니까 아, 그냥 선수 끝났고 그냥 언급만 할게요. 언급만. 아까 아니 아니 해야 돼요. 아 이거 하는 건 네, 좋은데. 예. 와, 진짜 이분들 정말 축구에 미친 진심이네. 아니 무슨 2시간 반 동안 예를 들어서 10조는 막 장난도 아우르는 2시간 반 동안 축구 얘기를 했는데 끝이 없네. 아직 나왔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네. 아까 두버지 님이 유럽의 이제 주요 리그 말고 변방 리그를 막 검색하시면서 아, 이 선수도 있었지 하면서 찾으셨거든요. 예. 또 실제로 독일에서 뛰고 예. 있는 선수들도 아, 우리가 그쵸? 다루지 않은 예. 선수들도 있으니 예. 한번 쭉 정리해 예. 주시죠. 일단 뭐 이동준 선수 헤르타베 열린 4경기 뛰고 부상으로 빠졌죠. 예. 아. 하지만 다행히 그래도 헤르타베를린이 그 함부르크하고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예. 그래서 예, 다음 시즌에 또 분데스리가에서 더 뛸 수 있는 예, 기회를 얻게 맞아요.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이동경 선수는 더 아쉬웠죠. 교체 한 경기 출전하자마자 다쳐가지고. 또 예, 부상을 당했는데 그래도 이동경 선수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부상해서 복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훈련에도 참가를 했다라고 하고 샬케가 승격에 성공했죠.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샬케가 울산하고 6개월 임대 연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동경 선수한테서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니까 예 맞습니다. 이동경 선수도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어쨌건간에 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 기회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분데스리가의 칼스루어의 최경록 선수. 최경록. 아, 예, 그 24경기에 그 선발로는 23경기 출전했어요. 많이 뛰었네, 그래도. 예, 그래서 5골 1도움 올리면서 그래도 물론 아직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 해였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서는. 예, 그리고 칼스루어도 한동안은 상위권 경쟁도 하고 했었거든요. 예, 최경록이 어떤 스타일이죠? 최경록 선수는 그니까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하고 측면 이선 자원이긴 해요. 예, 이선 자원이긴 한데 상당히 그니까 움직임들이 날카로워요, 굉장히. 그니까 좀 찌르듯이 들어가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조금 더 그니까 킥의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최경록 선수는 진짜 생각도 못 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또 축구를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고 황인범 선수는 지금 K리그에서 뛰니까 네. 예, 여러분들 그렇죠. 그 예, 황인범 선수 K리그에서 뜁니다. 예. 네. 그 정상빈 선수가 그래 예. 정상빈 선수도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 맞아, 원래 맞아. 수원 삼성에 있다가 예. 울버햄튼 갔다가 이제 임대로 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6경기 출전 그것도 선발로 2경기 거기다 정상빈 선수도 부상했어요. 오스트리아. 아. 예. 이게 스위스 그라스호퍼죠. 아, 스위스 스위스. 예. 하필이면 겨울에 간 관심을 많이 모았던 세 선수가 다 부상이라는 조금 예, 근데 뭐 이동준, 이동경, 정상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K리그하고 이제 유럽리그하고는 시스템이 다르잖아. 그 춘추제와 추춘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뛰고서 쉬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휴식기를 가져야 되는데 휴식기를 못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들어봤더니 우리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좋아요. 이게 시즌이 되니까 쉬지 못하고 가가지고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있고. 이게 유럽 리그가 확실히 공격과 수비의 전환 템포가 빠르니까 몸에 좀 네. 무리가 간대요. 네. 아. 더 빨리 바꿔야 네. 되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선수들이 하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유럽이 잔디가 훨씬 더 질퍽질퍽하대요. 물을 훨씬 더 많이 뿌린다는 거야. 그리고 토양이 우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진흙에 가깝대요. 아. 그래서 밟으면 발이 조금 더 들어간대요.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대요. K리그 조금 더 하드하고 거기는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봐 그러면 발을 디딜 때 쑥! 약간 들어가잖아. 이게 순간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들 때 약간 밀리거나 이럴 때 근육이 무리가 간대. 아. 나중에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부상,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또 이게 보면 캐리어 뛰다가 간 선수들이 유독 많잖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LASK 닌츠의 이제 오스트리아 그 분데스리가의 홍현석 선수 홍현석 예, 22경기 출전해가지고 5도움 올렸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맞아요 예, 맞아요 모습들을 보여줬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디나모 드레스덴 소속인 그 서정민 선수 있거든요. 원래 그냥 프랑크푸르트에 있다가 예 이번에 디나모 드레스덴 이 분데스리가 갔는데 4경기 뛰다가 후반기 때 이제 그 그 오스트리아 리그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인스부르크에서 11경기 4골 1도움을 올리긴 했습니다. 서정민 선수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서종민 선수 같은 경우 미드필더입니다. 홍현석 선수는? 홍현석 선수도 미드필더. 미드필더.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볼프스부르크 유망주인 홍윤산 선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는 전반기에는 거의 나오지 못했다가 이제 후반기에 그 아 시즌 초반에 예, 장크트필텐이라는 오스트리아 2부 리그로 가가지고 예, 15경기에서 3골도 뭐 올리긴 했습니다. 이 형도 진짜 좀 미친 형이야. 아 좀 미쳤어. 내 15년 정도 아는데 좀 미쳤어. 그리고 홍윤상 선수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이 선수도 약간 미드 공격적인 미드피더 이쪽. 부버지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저요? 저는 아무것도 미친놈. 축구에. 아 정말 대단해요. 이제 축구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축구를 많이 봐요. 예, 물론 뭐 이들의 경기까지 다 봤다고 보기 어려워요. 못 봤죠. 예, 저도 예, 못 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서정, 정말 좋아합니다. 서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유스에서 뛸 때 뭐 보고 한 적들이 아, 있긴 하거든요. 아, 최경록 선수도 본 적이 있고 하긴 하지만은 홍윤산 선수 같은 경우도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홍윤석 선수는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보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여기부터는 저도 생소한 선수들이에요. 어. 양세나라고 그 코빌리앙 그 포르투갈 2부 리그거든요. 예, 원래 그 브라가 유스에 있었대요. 브라가 유스에 있었는데 예, 현재는 코빌리앙에서 뛰고 있는데 이 그 포르투갈 2부 리그 거기서 두 경기 출전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체코 리그인 체코 1부 리그인 파르두비체라는 팀에서 이상혁 선수가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10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체코 2부 리그에 있는 그 두클라 프라에서 뛰고 있는 김승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23경기 3골 4도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친구들은 쪼가 되게 잘할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쪼가 선수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 넘어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쪼가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알아요. 저도 모르면 쪼한테 전화하면 또 쪼가 이런 걸 되게 잘 알아요. 어렸을 때 아, 그 친구 뭐 중학교 때 어디서 볼 찾는데 뭐 있어? 뭐 이렇게 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마지막에 얘기한 선수들은 저도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브레멘에 이제 박규현 선수 있는데 1군에 승격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예, 출전은 못하고 맞아요. 예, 계속 2군에서 찾아보기도 했었죠. 예. 예. 이게 요즘 보면 네. 그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하지만 유럽의 어떤 꿈을 갖고 유러피언 드림을 가지고 이렇게 유럽 막 도전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선수들이 막 말 다르고 문화 다르고 음식 다르고 그런데 또 가면은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가면 그쪽에 가는 순간 용병이에요. 어쨌든 개념이. 그분들도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고. 하지만 또 꿈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쳐서 뛴단 말이에요. 저는 뭐 결과를 떠나서 모든 선수들 응원합니다, 진짜. 아, 네, 그 도전 자체에 응원을 보내고,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의 정말 각오를 갖고 도전한 선수들은 제가 인생에 무엇을 해도 성공한다.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고맙습니다, 부부지. 또 이렇게 다 기록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리 패너도, 와. 네. 안 힘들어? 힘들어. 패너도 보면, 아,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도 맨날 와가지고 지난번 우리 좀 디프리도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또 자기 채널도 워낙 많이 하니까 저도 제 채널도 해야 되니까 나도 약간 워크홀릭이긴 한데 당신도 진짜 어마어마하다. 여기 셋 다 이상해. 나 빼고 둘은 너무 이상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패노 부버지 다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즌 뭐 근데 저희가 시즌은 거의 결산이니까 마무리로 네. 가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남았고요. 주말에.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6월에 슈퍼위크라고 해서 A매치 쫙 연달아서 열릴 그렇죠. 거고 부패 토론 더 자주 해달라고요? 네. 힘들어요 이 두 분. 네, 그리고 이제 7월이면 또 토트넘의 내한 경기 두 경기가 있고 그렇죠. 바로 8월에 다시 경기 재개합니다. 또 바로 시즌 시작이니까 네, 여러분들 다 삽니다 축구에. 네, 어쨌든 이번 시즌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네.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또 두 분을 위해서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